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이르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호수에는 작은 배로 승객을 실어 나르는 한 늙은 선원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한쪽 노예는 믿음, 그리고 다른 쪽 노예는 실천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 노를 저어서 승객들을 호수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네주었습니다. 한 승객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노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거기에다가 한쪽에는 믿음, 한쪽에는 실천이라고 썼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노 믿음만 계속 적어보세요. 배가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천이라는 노만 계속 적어보세요. 그 자리에서 뱅뱅 돌 수밖에 없어요. 믿음과 실천이라는 노를 함께 적을 때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믿음은 필요한데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저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내가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도전하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건한 사람 그러면 정통 유대인의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그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그는 그 이스라엘에 파견된 로마 군대의 군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의 순사였다면요. 일제시대의 군인이었고 그 군인이 이 한반도에 들어와 한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다면 사람들이 그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아요. 지금 오늘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는 하루 세 번씩 철저히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입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세요.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고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세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왕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자,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판모섬에 유배간 요한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리고 그가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그렇다면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나는 과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몇 번이나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자, 이걸 생각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사실은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인 것은 그는 매일매일 기도했을 뿐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 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 여러분, 그가 사는 곳에서 이 욥바까지 적지 않은 거리예요. 먼 거리예요. 사실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과연 내가 제대로 들은 건가? 그게 사실일까?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은 것부터 순종해 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고 순종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목회했던 곳에서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박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라는 거예요. 새벽 6시예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난 시간이에요. 아침 6시면 장로님은 가게 문을 열어요. 이제 6시면 문을 열고 막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할 시간이에요. 근데 빨리 가라는 거예요. 다시 또 기도해도 하나님이 제 안에 충동하는데 빨리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무작정 기도를 마치고 장로님 가게를 갔어요. 갔더니 장로님이 깜짝 놀랐죠. 목사님 무슨 일이냐고. 그러더니 사무실로 저를 데리고 가서 차 한 잔을 준비해 줘서 차를 한 잔 마셔요. 무슨 일이냐고 목사님. 그래서 제가 장로님 사실은 나도 모르겠는데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급히 장로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그러더니 사실은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냐고 그랬더니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몇 주 동안 잠을 못 잤대요. 고민스러워서. 무슨 고민이냐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다 컸어요. 그런데 그 부인 집사님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을 했는데 위에 아이하고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나요. 10살이 넘게 나네요. 그런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창피하기도 하고 나을 수도 없고 고민고민 몇 주를 하다가 결정을 내린 거예요. 낙태하기로. 그리고 오늘 아침 10시 비행기로 LA로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10시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일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그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부인 집사님에게 전화를 하고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드렸더니 깜짝 놀래요. 그리고 나서 결국 그 일을 포기했어요. 나중에 제가 그곳을 떠나고 나서 만났는데요. 두 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그 아이 때문에 사는 맛이 난다고. 그 아이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고 그래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음성에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죠. 자, 순종하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쌓여 더 큰 일들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뿐 아니라 이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집안 친구와 친척들과 모두를 모아놓고 집에서 베드로 사도를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돼요. 자, 중요한 것은 그가 경건한 삶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17절과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이르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자, 고넬료도 경건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으며 동시에 베드로 역시 경건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들이 전한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에요. 베드로에게는 이방인에 대한 멸시, 편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의 편견을 깨기 위해 하나님은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부정한 것들이 담긴 보따리가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라. 저는 부정한 것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세 번씩이나 그러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하죠. 내가 정하다한 것을 너는 왜 부정하다 하느냐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편견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들이 있어요. 판단들이 있어요. 예습관들이에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관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살아요. 그러면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들이 전해준 고넬료는요, 여기 22절에 보니까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그가 천사의 지시함을 받아 오늘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들을 보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걸 보는 그의 마음은 얼마나 뛰었을까요? 그리고 단숨에 고넬료를 만나러 가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차원을 넘는 육체적 차원, 지식의 차원에서 지혜의 차원, 영적인 차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런 삶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요. 들은 말씀을 이제는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나니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못하고 관심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하나니 여호와여 함께 해 주옵소서. 들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실천하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이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